안녕하세요, 뉴욕캐다리쌤입니다. 오늘도 뉴욕캐다리쌤 영상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에서 물건들을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시죠. 그래서 물이라든지 화장지, 물티슈, 그리고 쌀, 그 외에 라면, 그리고 국수, 뭐 여러 종류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사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유독히 화장지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장지가 지금 없어서 구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화장지 좀 남는 게 있느냐, 더 비축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심리적인 영향이 참 많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다뤄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은 화장지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장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화장지,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SNS에 잘못된 루머로 해서 화장지를 제조하는 종이와 마스크를 제조하는 종이가 같다라는 SNS의 소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마스크가 동일한 지는 벌써 오랜 노안이고요. 구하기 어렵죠. 특히 N94 같은 마스크는 정말 구하기도 힘든 데다가 가격 또한 미국에서는 거의 $10에서 $15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뭐 세니타이저,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99센트 하던 것이 보통 3불에서 6불 사이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심리적인 영향의 화장지, 실질적으로 화장지라든지 우리가 옷을 빨기 위한 세제라든지 썩는 물건은 아니죠. 그 심리적인 부분도 두 번째로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켓에 가서, 대형 마켓에 가서 그러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외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뭐 여러 영상들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침부터 장기간에, 장시간 동안에 긴 줄을 서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갔는데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 속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물티슈와 화장지입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화장지나 세제, 그런 물건들은 썩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좀 더 사다 놔도 언젠가는 쓸 수 있고 쓸 것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독히 지금 SNS의 영향으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물건이 동일하고 있는 물건 중에 첫 번째로는 물과 화장지입니다. 안타깝죠. 실질적으로는 화장지가 마스크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루머와 다른 사람들이 막 사기 때문에, 나도 어차피 필요로 하지는, 계속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놓는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야 되겠다, 나는 안 사면 안 되겠다, 나는 안 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퀘스천, 이런 질문이 있고 자기 스스로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집에 화장지가 충분하신가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같은 사람들의 부류로 보여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지 아직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리적인 부분, 미국 사람들 그렇다는 내용 어떻게 보면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한번 알고 계시고요. 마스크는 쓰지 않으면서 화장지는 결코 구할 수 없는 이 미국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뉴욕키다리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 큰일 없으시고 걱정거리 없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